자, 여기 바닥 보시면 이렇게 시궁창처럼 시커멓게 썩은 지금 흙이 보이실 겁니다. 그리고 저 안으로 보이는 이제 석회 같은 이물질이 있죠.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, 이 바닥이 젖었다는 거예요. 근데 대부분 이 설비 전문으로 하신 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안 해요. 그래서 엄한데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, 저는 그동안 이제 많이 이제 경험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, 그 어느 지점에 포인트 지점이 있습니다. 그 포인트 지점을 정확히 보시면은 이제 흔적이라는 게 있어요. 그 흔적이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누수가 되고 있다는 상황이거든요. 지금같이 이렇게 썩어 있는 경우는 덧방을 치는 게 아니라 바닥을 철거하고 방수 작업을 하시는 게 그게 원래 정답입니다. 지금 이런 경우는 결국에는 이걸 묻어놓는 작업밖에 안 돼서 추후에 다른 문제가 생겨도 방법이 없습니다. 특히 바닥에서 틈이 있는 뭐 변기 주변이든 아니면 다른 배관 주변이든 벽 부분이든 습기가 올라탄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유가가 빼낸 유가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오염이 많이 되어 있죠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여기다 덧방을 치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바닥을 전체를 다시 까서 말린 다음에 추후에 방수 작업을 하고 이제 그렇게 재시공을 다시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꼭 그런 거는 알고 여러분들이 공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 주십시오. 결국에는 돈은 돈대로 쓰고 헛공사하고 나중에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변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이었습니다. 야, 역대급이야, 역대급이야. 이거 뭐야? 야, 이거 대박이다, 이거. 근데. 야, 이거 벌레도 못 살겠다, 완전 대박. 와. 시궁창이야. 벌레가 한 줄도 못해, 여기. 완전 썩었어. 와. 야, 어떻게 이렇게 좋아, 이렇게. 끝이 가다, 끝이 가다. 어우. 젖은 바닥에 장판을 깔았네요.